나왔어요. 같이 계신 지 얼마 되셨어요, 이분? 지금 한 1년 좀 넘었을까요? 같이 계속 있으라는 소리가 안 나오네요, 이분. 네.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보실 때 이분한테는 네. 다른 가정이 비춰요, 이분한테는. 근데 엄마도 사기당한 것 같아, 이분한테 좀. 맞아요. 이분한테 사기 좀. 사기당해, 사기. 어. 그래서 원래 엄마 성격에는 네. 아무리 사람이 좋고 그런다고 해도 경우가 아니면은 어. 아닌 거거든요. 맞아요. 엄마는. 맞아요, 선생님. 이게 인간적으로 이게 사람이 된 도리로 이거는 아니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바른 분이시라고 그것 때문에도 본 남편이랑 안 사시는 거예요, 엄마. 왜? 사람이 경우가 없으니까. 그리고 다른 거는 다 괜찮아. 사람이 사람 만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신뢰. 응? 그 다음에 이 사람하고 나하고의 그냥 믿음. 딱 이런 건데 네. 그게 깨져버리면 엄마는 사람 관계를 이어나갈 수가 없어. 근데 지금 이 사람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엄마한테 작정하고 사기치고 뭘 뜯어내고 하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아닌데 엄마의 마음, 엄마의 신념을 가지고 사기를 친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엄마가 이 사람하고 같이 갈래야 갈 수가 없어. 왜? 엄마 신뢰는 깨졌으니까.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분은 절대로 한 사람이랑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 남자분은. 근데 엄마는 내가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다 해봤다라고 하면은 그냥 모든 것은 경험이기 때문에 다 감수하고 다 이제 뭐 해결을 해가면서 살 수가 있는데 이 사람하고 지금 있으면서 엄마는 내가 지금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지금 내가 여태까지 산 거에 대해서 뭐 달라지는 거는 없는 맞아. 건가? 지금 계속 이런 고민이 엄마를 계속 머리를 복잡하고 만들게 있는 거거든. 네. 할머니는 이 사람하고 정리하라 그래요. 엄마한테는 안 돼, 이 사람은. 왜냐면 엄마 정신건강까지도 분명하게 해칠 거야.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이분하고 같이 있으면 엄마한테 플러스 되는 게 일단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엄마 망신수 들어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제가요? 네. 엄마가 망신수가 들어온다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그래서 한 가지가 걱정이라. 엄마는 그게 딱 들어온다 그러면 엄마는 세상 못 살아. 창피해서 못 살아. 근데 내가 원치 않았던 상황에 나는 몰랐던 상황에 엄마가 다 독박세게 생겼다고. 이해가 되시죠? 네. 그게 엄마의 발목을 딱 하니 잡을 것 같아. 망신수요? 네. 그게 지금 어른들이 봤었을 때 가장 걱정이다, 지금 그러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많아? 그것도 아니야. 아니래요. 아니. 없어. 없어. 그러니까 엄마가 사기 아닌 사기 당한 거야. 네. 엄마는 이 사람이 그냥 사람도 괜찮아 보였고, 그 다음에 좀 진실일 때 보였고, 나한테 하는 것도 진심 같았고 했는데, 그 모든 게 그냥 포장이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와, 내가 지금 이거 뭐 하는 짓이지? 그쵸, 싶다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게 좋아하는 마음이 점점 이렇게 현실을 보니까 아니죠. 아닌 것 같아서. 그쵸. 네. 왜? 처음에는 사람이 좋았고, 이 사람이 사람도 좋았는데, 뭐 이제, 뭐, 가진 것도 좋았고, 모든 부분이 그래도 이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조금 편안해지진 않을까, 마음이 좀 편했으니까, 좀 살면서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니야. 말짱 도루묵이야. 이 사람하고 붙어 있으면서. 그리고 또, 이 사람한테 구설도 많고. 네, 많아요. 그건 본인이, 본인이 감당을 하는 것도 한계라는 게 있고. 네, 저 성격은 구설이라는 게 저는.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왜냐면 그런 만들고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아니에요, 성격상.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혹여라도 다른 데다가 구설이 생기더라도 그거를 어떻게 됐든 뭐 해결을 하고 가든 그거 아니라고 하든 나서서라도 하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것도 없어.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본인은. 네. 이분하고는 끝내요. 끝내세요.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끝내야죠. 어떤 무슨 방법을 써도 끝은 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그냥 떨어질 사람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분하고 알고 지낸 시간이 좀 더 되네요. 한 3, 4년 정도. 그러니까 알고 지내다가 이렇게 좋게 만나게 되면서 같이도 있게 됐는데 이 사람하고 엄마하고 붙어 있으면서 엄마한테 이득 된 게 한 가지도 없어. 문제는 한 가지도 없고 오히려 더 힘들어졌으면 힘들어졌지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엄마 이 사람 버려. 이 사람은 버리는 게 답이야. 이 사람 계속 끌고 다닌다 그러면은 진짜 엄마 너무 힘들어서 안 돼. 이 사람 딱 끝내놓고 나면은 엄마 세 사람 다시 또 들어오니까 걱정하지 말래.
엄마도 결혼하고 나서 머리 한 번 두 번 올려야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엄마도 그거야 이제 뭐 받아들여 상관없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엄마나 다른 건 없거든. 돈이 많아서 나한테 금전적으로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빌딩 하나 사주든가 그거 아니면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서로 그냥 의지하면서 그냥 서로 그냥 사랑하면서 이게 우선인 사람이지 뭐 돈이 뭐 많아가지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줄게 이거야 뭐 어렸을 때 생각하는 거지 나이 먹고 그렇지는 않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고 가시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허황도 크지 그 다음에 본인이 아닌 것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끌고 가는 것도 크지 거기다 구설도 많지 그리고 거기다가 또 가정도 또 다른 것도 보이는데 의심만 가지 지금 엄마가 이 사람이랑 있으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거든. 안 좋아졌다가 제가 어느 순간 포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한다 그래서 네 그런 거 아닌데 이제 제가 이제 포기를 할수록 더더욱 이렇게 마음에서 조금씩은 멀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사람 떨어질까? 떨어뜨려야죠. 저를 좋아하긴 좋아해요. 근데 그 좋아하는 마음조차도 이제 진심으로 안 받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진짜 신기한 게 엄마가 이 사람을 진짜 좋아는 했어. 네, 뭔 줄 알아? 포기할 정도면 엄마가 엄마 성격에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할 정도로 감쌌으면 이 사람한테 정말 진심이었거든. 네, 진심이었어요. 근데 그 진심을 배신당하니까 더 화가 나는 거거든. 그래서 더 아비 못 믿게.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게 된 거거든. 근데 이 사람은 놔야 돼요. 엄마가 끊어야 돼. 내쫓든 나가라고 하든 뭘 해서든지 이 사람은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엄마도 이 사람을 완전히 정리를 해야지만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대로 다시 살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안 돼. 끊어. 뭐 하나도 본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쁜 사람이야 이 사람도. 그러니까 그냥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당분간은 사람 만나거나 들이지는 마세요. 지금 엄마한테 내년까지는 절대로 사람 만나거나 들이지 마세요. 내년까지는 누구든 누구든 엄마 내년에 진짜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거 이 사람하고 끊어내거나 멀리하지 않으면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망신수 이 사람 때문에 들어오는 망신수 구설수 다 본인한테도 다시 또 들어와요. 절대로 내년까지는 사람 일체 관계 두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야 엄마가 살아. 그리고 후년에는 엄마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지금은 했다가 올 봄까지 일단 안 해요 지금. 지금 내년까지는 일단은 엄마도 운세가 많이 없으니까 내년까지는 하지 마시고 그냥 사람을 만나더라도 좀 조심하시고 이 사람하고는 웬만하면 내년까지는 무조건 정리하고 끝내세요. 지금 당장이라도 그래야지 엄마가 좋아. 제가 막 몇 번 시도를 했는데도 어떻게 잘 안 되더라고요. 선생님. 안 끊어질 거예요. 네. 진짜. 누가 묶고 있는 거예요? 누가 묶고 있는 것보단 그냥 이 사람이 잡고 있는 거예요. 본인을. 뭔가 이득이 되니까 그러는 거겠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나는 이 사람을 이제 사주만 놓고서 딱 보는데도 비춰지는 모습이 시커먼 속이 먼저 보여요. 그러니까 좀 좋은 마음, 사람의 기본적인 이런 마음 이게 아니라 진짜 그냥 시커먼 속이 먼저 보여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진짜 한 가지 제일 큰 단점이 뭐가 있냐면은 본인이 잘못을 본인이 몰라요. 그리고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독불장군 스타일이야 완전히. 네. 그러니까 나한테만 그냥 나만 내가 먼저 그냥 이렇게만 들어가는 게 주장이 강해서 뭐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주장만 강하다고 해서 오너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사람도 품어야 되고 뭐 이제 내용들도 다 이제 받아들여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절대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주를 들여다봐도 어른들이 들여다봐도 이 사람이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 사실상 내 돈이 없어요. 돈을 벌어도. 맞아요. 내 돈이 없어요. 제가 이 사람한테 좀 받을 게 있어요. 선생님. 그거 받겠어요? 아니요. 못 받아요. 오늘 다들 왜 이래? 못 받아요.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말은 내가 뭐 이거 해가지고 얼마를 벌었다 말은 참 많아요. 뭐 이게 이거 해서 내가 지금 저기다가 받을 돈이 얼마고 뭔 사장 뭐 어쩌고 뭐 아우 무슨 사장님 또 어쩌고 말은 이래. 근데 하나같이 다 그 사람들하고 본하고 연결된 거 없어. 결과적으로는 없어. 결과적으로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을 벌래야 벌 수가 없다고. 그런 사람들이 미쳤다고 이 사람이랑 무슨 거래를 하겠어? 안 해. 정말 이런 사람은 안 하겠죠. 안 해요.
다들 똑같아. 보니까 주변이 다 똑같아. 근데 그 사람들도 겉으로 놓고 봐봐요. 하고 다니는 건 말짱하게들 다들 하고 다녀. 오, 진짜 뭔 사장인가? 진짜 뭐가 이렇게 있나?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 들여다 봐요. 아무것도 없어. 다 껍데기들만 보여.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네. 없어. 그러니 이런 분이 와가지고 만약에 나 무슨 사업할 건데 이러면 콧방귀밖에 안 끼죠. 제가 그래요 이제. 본인이 무슨 사업을 할 거야. 제가 이제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 응,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분은 일단 사업도 안 되고 완전히 한량이야. 돌아다니는 게 바쁜 사람이야. 진짜 아무것도 안 되면서. 없죠. 무슨 실속이 있어. 정리를 하는 게 답인데. 제가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사무실을 하나 차린 게 있어요. 설계사 사무실인데. 선생님 어떻게 빠지겠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나가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빼야 되는데. 미치겠다. 안 돼. 안 되는데. 제 명인데.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하려면 그런 것도 정리를 해야. 그쵸. 될 것 같아서요. 이렇게. 일단 이 사람부터 정리를 해요. 이 사람부터 정리를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일단은 내놓으세요. 이 사람부터 일단 끊으세요. 이 사람부터 끊어야 뭐가 정리가 돼도 될 것 같아. 먼저 정리를 하고 사람은 나중에가 없어요. 제가 무슨 일을 하면 좋겠지? 제가 분식집을 했었거든요. 엄마? 네. 오래 하셨어요? 한 3, 4년 했죠. 4년 정도 했죠. 잘 안 맞지 않았어요? 네. 힘들었어요. 막 손 너무 무리해서 손목도 수술하고 풍파가 많았어요. 엄마는 물장사할 생각은 없어요? 있죠. 근데 주변,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저를 아무것도 뭘 못하게 했어요, 선생님. 아이고. 엄마는 솔직히 딱 보고 있으면은 제일 좋은 부분은 그냥 작은 호프집이라도 엄마가 좀 크게 말고 막 크게 막 2층집 뭐 젊은 사람들 이런 것보다는 동네 작은 호프집이라도 이렇게 장사를 하는 게 엄마한테 훨씬 더 잘 맞을 거예요. 엄마한테는. 그리고 음식 장사를 하더라도 분식집 같은 경우에는 힘만 들고. 네네. 사실은 이득도 되는 것도 없고 할 텐데 물장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재미도 있고 생각보다 괜찮을 거예요. 그쪽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도 괜찮아요. 만약에 그럼 이렇게 되면 제가 뭐 혼자서라도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힘이 있나요? 아니, 엄마는 사람이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래도 네. 다른 사람이 또 들어올 거예요. 아니, 사람은 제가 이렇게 어쨌든 먹고 사는 거는 제가 이 사람한테 먹고 사는 걸 지금 의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죠. 예. 뭘 어디다 의지를 할 거야, 지금. 예. 엄마도 망가져가면 다행인데. 예. 그래서, 그러면 그냥 그 돈은 포기하고. 와. 진짜 속상하다. 예. 일단은 지킬 수 있고 건질 수 있는 거는 건지세요. 예. 최대한. 그러려고 지금 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간을 조금 벌고 있어요. 그렇죠.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거는 이제 더 잃지 않는 만큼은 맞아요. 이제 다 지금 네. 그냥 회수를 해야 돼요. 더 이상 줄 게 없게 만들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야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얘 사람을 먼저 끊어야 정리도 되고 내가 뭘 할지도 정해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끊어놔야 정리를 해도 깔끔해지고 이 사람이 일단은 옆에 있고 속해져 있으면은 어찌됐든 간에 들어가고 뭐가 되고 이 사람은 또 들고 막 이제 이러니까 그러면 힘들어서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본인도 이제 이 사람하고 연결이 된 모든 걸 다 정리를 해놓고 새롭게 시작한다 생각하고 내년까지만 사람하고는 좀 관계를 좀 멀리 두세요. 그럼 제가 사람을 한 번 더 만난다면 그 사람이 마지막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 그거는 장담 못해요. 그거는 엄마 사주에는 남자가 네. 많아요. 많다는 게 뭐예요? 응? 남자가 끊임없이 게... 돌아요. 돌은 뭐예요? 제대로 된 게 돌아야죠. 그거는 그렇죠. 엄마 사주를 탓해야 돼. 농담이에요. 농담이고 네. 사람이 참 많이 들어요. 엄마도. 근데 진짜 쓸데없는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피곤한 거. 그러니까 네. 엄마가 피곤한 거거든. 사람이 들어도 그냥 옳은 사람 몇 사람만 듣는 게 제일 좋은데 엄마는 진짜 많이 꼬이고 정말 이상한 것만 갖다 꼬이고 이게 문제거든. 제가 그 사람들을 잘 못 끊어서 그런 거야, 선생님? 그것도 있죠. 내가 엄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엄마 사주풀이 좀 해요. 이 소리밖에 할 소리가 없어. 그래서 좀 안 좋은 거는 좀 끊어내고 걷어내고 그게 최고예요. 온갖 잡
것들은 다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죠. 그리고 그렇게 진짜 이것저것 다 끄니까 옳은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없지. 그래서 내가 수가 안 좋고 인간의 바람이 많이 치고 할 때는 사람도 끊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들어온 인간들 하나같이 다 쓰잘데기 없으니까.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똥차만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뭐해. 아, 그러니까. 그걸 치워놔야지. 근데 지금도 봐봐. 정말 괜찮은 줄 알고 잡았는데 엄마 문제 없으니까 이런 것만 들잖아. 그쵸? 무시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시기들은 나한테 안 좋은 시기, 나한테 안 좋은 운세 무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괜찮은 사람 다 보내고 결국 고민하고 잡은 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쵸? 내년까지는 진짜 이 사람 최대한 흔적 없이 정리를 해놓고 사람은 좀 멀리 두세요. 그리고 본인이 뭘 하시고 뭐 다시 움직이시고 장사를 하고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웬만하면 사람이 끼게 움직이지는 마세요. 그래야지 엄마가 좀 숨 쉬고 살 거예요. 안 그러면 힘들어. 아시겠죠?